오케이. 구엔. 이 아니고 시. 10이었네요. 네. 시. 이거 했는데 네. 못 넘었어요. 그냥 안 했어요. 못 넘었어요? 네. 평균점은 또 틀렸대요. 알겠습니다. 직보 먼저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반복 횟수가 10회가 넘고 하니까 레벨링 실력이 쑥쑥쑥 잘 향상되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고요. 자, 인사하고 소개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i Ann. Hi Ann. Hello Ann. Hi Ann. 네, Hi Ann. Hello Ann. 이 말을 하는 사람과 Ann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 네, 근데 처음 그래서 Hi Sam. 그렇죠. Ann과 Sam은 서로 아는 사이라서 인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Hi Sam. 그렇죠.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할아버지라고 애니 부르는 거예요. 애니, 애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불러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this is는 뭐 할 때 쓸 수 있다? 소개. 소개할 때 쓰는 거예요. 이쪽은 누구누구입니다. Sam이다. 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This는 가까이 있는 하나의 사람이나 하나의 물건을 가르칠 때 쓰는 거고요. 이쪽은 쌤이에요. 그래서 앤의 할아버지하고 쌤이 처음 만나는 사이라서 앤이 쌤과 할아버지를 인사시켜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앤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런다?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앤이 쌤 보고 뭐라 그래요? Sam, this is my grandpa. 그렇죠. Sam, this is my grandpa. 또는 Sam, this is my grandfather. 이건 상관없어요. Sam, this is my grandfather.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Annie, Sam에게 하는 말이고 Annie, Sam에게 this is my grandfather. 이건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또 다른 대화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엔 피터가 피터에게 누군가 피터를 알고 지냈던 사람이 피터한테 인사하네요. 뭐라고요? Hi Peter. Hi Peter. Hello Peter. Hi Peter. 오케이. 그럼 피터도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Hi Sam. Hi Sam. Hi Sam. 그래서 피터와 샘은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인가 봐요. 오케이. Sam, this is my cousin. 그렇죠. Sam, this is my cousin. 피터가 샘에게 자신 피터의 사촌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런다? 피터가 사촌. 아 그래? 그래서 소개합니다. 뭐라고? Sam, this is my cousin. 그렇죠.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This is는 이쪽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cousin의 뜻은? 사촌. 사촌이죠.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네, 그 다음 계속해서. Dave, this is Sam. 네. 데이브와 사촌. 예, 여보세요? Dave, this is Sam.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우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은 다음 주 중에 언제쯤 얘기가 될까요? 예. 화요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깜빡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지금 1대1 수업하고 있는 와시는데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 Dave, this is Sam. 그렇죠. Dave, this is Sam. This is Sam. 갑시다. 오케이. 오늘 뭔가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쉬웠어요? 빨리 왔어요? 참 소용이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 조금만 할게. 자, nice의 뜻은? 좋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eet의 뜻은? 만나. 만나다. 그럼 meet you의 뜻은? 만났다. 너를 만난다. 만난다 너를. 그러니까 우리말 그렇게 하면 너를 만난다. 어쨌든 이거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이거는 하다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다시에 조금 특이한 모든 하다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 게임도 규칙이 있듯이 영어의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하다시 앞에 뭐를 붙이면? to를 붙이면 원래 너를 만난다. 인데 옆에다가 너를 만난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요렇게 만나는 것 요렇게 뜻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너를 만나는 것 이런 뜻으로.
오케이. 그래서 너를 만난다. Meet you 인데 너를 만난다. To meet you 만난다. 오케이. 너를 만난다. Meet you. 너를 만나는 거. Meet you. 그 다음에 여기는 It is가 생각했어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서 It is nice 하면 여기 좋은 무슨 신데 어떤 시. 그렇죠. 어떤 날씨?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좋다. 헤이, 참, 참 좋다. It is nice. 뭐가 좋은데? 조용히 추하는 것. 이렇게 되면 너를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뜻은 뭐 그냥 nice meet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나서 반가울 때 뭐라 그런다? Nice to meet you. 그래서 처음 만난 때만 쓰는 거예요. Nice to meet you, Dave. 헤이, 이 상태는 그래서 Nice to meet you too. 그렇죠.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네, 그럼 to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나. 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야. 네, 옆에도 it is nice. 좋은 일이군요. 뭐가요? To meet you 하는 것. 됐습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단어 카드 상품 보기로 합시다. 오케이. 뭐 다섯 개밖에 없었나? 또한 역시 two 다섯 개밖에 없어. 다음에 이것 this 오케이. 이것은 의자입니다.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This. 자, 할머니. Grandmother. 나의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하얗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My grandmother 멋있게 gray hair. Has gray hair. Grandmother. Hey, no? Grandfather. Hey, 그의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십니다. Grandfather is very 멋있게 healthy. 자, 일 맞든 틀리든 읽도록 시도하는 학생하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자라 있는 크기가 달라요. His grandfather is very healthy. His grandfather is very happy. Healthy. TH, 아, 예전에 A하고 B할 때 TH 소리 가르쳐줬는데 TH는 Z라 했죠. 여기서는 C가 돼서 C. D. 자, 혀를 살 혀가 보여야 돼요. C. D. 그렇지. Healthy. Happy. Healthy. Happ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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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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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randfather. 다음에 고모, 이모, 손모. Aunt. Okay. 그래서 너의 이모는 너의 엄마의 여자 형제야. Your aunt is the sister of your mother. 그렇죠. Your aunt is the sister of your mother. 에린이, aunt is the... 있어요. 이모 있어요. 몇명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 cousin 같은 것도 있네요. Cousin. 됐습니다. 사촌이죠. 오케이. 사촌 오빠 언니 있어. 사촌 오빠 언니 있어. 오케이. 됐습니다. 옆에 표는 뭐지?